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북한에서 기순한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 최근에 계속 화제되는 뉴스 중에 하나였죠. A North Korean Soldier's Tale of Freedom이라고 했습니다. 한 북한군 병사의 자유의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A North Korean soldier's desperate attempt to live freely in South Korea has created scenes reminiscent of spy thrillers. 네. 자, 한 북한군 병사의 아주 절실한 시도가 되겠습니다. 뭐, 남한에서 살고,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아주 그 절실한 그런 어떤 시도가, 노력이 어떤 그 장면을 연출했냐면은 마치 스파이 스릴러 영화를 연상시키는 그런 것이 생기시켜지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이제 어쨌든 다행히 이제 제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셨죠? It has been 10 years since a North Korean soldier has defected to South Korea by crossing through the DMZ. 자, 물론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귀순하거나 탈북해서 들어온 사람들 많죠. 그런데 뭐가 10년이란 얘기냐면 이 DMZ 존을 통해서 여기를 건너서 남한으로 이제 전향한, 귀순한 이런 북한군이 있었던 거는 10년. 그러니까 다른 도구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DMZ를 통해서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이러한 거가 1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On November 13th, the 24-year-old North Korean soldier risked his life and drove a jeep as he attempted to escape North Korea and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자, 지난 11월 13일, 네,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24살 난 북한의 한 군인이 목숨을 걸고 집 차를 몰고, 그죠?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북한을 탈출하고 MDL이라는 건 이제 군 경계선이 되겠죠. 분기점, 경계선을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점을 건너서 탈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탈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fter the jeep got struck midway, he got out of the car. 이제 중간에 딱 이제 지프차가 멈추자 이제 나와서 ran towards the south. 이제 차량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다가 중간에 스톡이 되니까 이제 나와서 남한을 향해서 뛰기 시작한 거죠. Four armed North Korean border guards, 네 명의 무장한 북한 경비대원들이, 그 국경 대원들이 chased him, 이 병사를 쫓아서 fired more than 40 bullets at him. 40발 이상의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He was shot 5 times, but two South Korean surgeons crawled through the crossfire to rescue the critically injured soldier, while their deputy battalion commander supported them with covering fire. 자, 다소 긴 문장인데요. 일단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이 북한군 군사가 이제 그 북한 그 국경 경비 대원들이 막 이렇게 쏘면서 다섯 발을 이제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이제 남한 병사들이, 남한 하사관인지 병장인지 이 두 병사가 이렇게 기어서 가서 이 크로스파이어라는 건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쌍방 간에 사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뚫고 기어서 가서 아주 심각하게 부상당한 이 북한 군인을 갖다가 이제 구하러 간 것이죠. 자, 그러면 남한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Deputy Battalion Commander. 우리가 이제 보통 Battalion이라고 하면 대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지휘관이 Commander가 되겠고요. 이 Deputy라는 단어가 보통 붙으면 뭐 부지휘관, 뭐 대대장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병사들을 갖다 계속 지원 사격 해줘라라고 해서 그러는 가운데 무사히 이 북한 군인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죠. The wounded soldier was immediately transferred to Aju University Hospital. 자, 아시는 바와 같이 부상당한 병사는 아주 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즉시 이제 이송이 되었습니다. While operating on the defector's wound, surgeons also removed dozens of parasites from his ruptured intestines. 자, 이게 우리가 좀 화제가 됐던 얘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이제 탈북한 이 군인의 상처를 갖다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총상을 입은 거를 사실은 이제 고치는 와중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아주 수십 마리의 기생충을 파열된 이 내장, 여기가 이제 파열됐겠죠. 이렇게 총을 맞아가지고 그 속에서 아주 여러 마리의 기생충을 제거를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One of the parasites, the roundworm, was measured to be 27 centimeters long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회충은 그죠, 선충이라고 하는 roundworm, 27cm 길이에 까지 기르는 그 긴 회충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The lead surgeon, Lee Guk-jong, was shocked at this finding.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이끌었던 주 집도의였던 이국정 그 교수가 이거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다고 하시죠. I have had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as a surgeon. 제가 이제 외과 의사로서 20년 넘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But I have not found parasites this big in the intestines of South Koreans. 이제 한국에서 보통 수술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내장 속에서 이 정도 크기에 이렇게 많은 이제 회충을 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After several surgeries, the defector was moved from the intensive care ward into general care unit. 자, 여러 차례 수술 후에 이제 이 탈북한 군인은요, 이제 그 중환자실이 되겠죠. ICU에서 일반 병동으로 다행히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있는 지장이 없게 된 것이죠. Mean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est in North Korea's terrible human rights conditions are rising after this high-profile defection. 안 그래도 이제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꽤 높은 이런 약간 급의 이러한 또 탈북이 일어나는 이 사건 이후에 국제사회에서의 관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끔찍한 인권의 그런 상황 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Ryan H. Hook, the director of policy planning for the U.S. State Department, pointed out that this defection is a window onto North Korean life. 자, 미 국무부의 정책 기획 뭐 국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렉터니까. Ryan H. Hook 국장은 이제 강조해서 어떤 짚어서 얘기하기를 이번에 이러한 탈북 그죠 망명이 북한 삶에 대한 하나의 창문처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이런 표현을 또 썼다고 하네요. 네, 자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났고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남한에서 그 절실하게 원했던 자유로운 삶을 또 살기를 바라봅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